안녕하세요. 빌라서치 장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12세대 빌라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야당역 도보 3분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필로티 구조에 주차 100%. 1층은 상가 세대, 2층부터 5층은 일반 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33평 3룸을 보시겠습니다. 전실은 삼연동 유리 중문 화이트톤의 깔끔한 신발 수납장. 그리고 일괄소 등 스위치까지 완벽하네요. 중문을 지나 여유있는 복도를 지나면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먼저 거실은 폭과 길이가 여유있습니다. 우드톤의 강마루와 벽체는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소파 뒤 벽체 픽스창은 액자 같아요. 플랫한 천장의 직부등과 간접등은 딱 필요한 만큼의 고급스러운 조도를 유지합니다. 주방은 디귿 자 구조로 상, 하부 수납이 많이 됩니다. 식사하기 불편하지 않은 식탁 높이의 아일랜드. 주방창은 와이드하게 빼서 답답하지 않고 냉장고를 제외하고 영상에서 보이는 기본 가전들이 전부 빌트인 돼서 효율적인 주방을 완성했습니다. 안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안방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구분됐습니다. 침실의 경우 면적이 정말 널찍한데요. 퀸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부부 테이블까지 놓기 여유롭네요. 드레스룸은 안방 안쪽에 있습니다. 디귿 자루 폭도 적당해서 충분한 양의 옷을 수납할 수 있고 일부 서랍장도 있어서 수납하기 좋습니다. 안방 욕실은 수납장과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선반까지 만족스러운 스타일로 마무리됐습니다. 복도 맞은편 끝에 자리한 두 번째 방. 반듯한 정사각형의 여유로운 공간으로 가구 배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각 방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이 집의 그레이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레이 타일 욕조와 벽 선반까지 시공되었네요.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크네요. 침대와 책상 같은 가구 배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용도실은 워시 타월을 놓아도 여유로울 것 같아요. 한쪽 벽면으로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네요.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와 잘 지어진 빌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빌라 서치 채널은 좋은 영상을 통해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한 집들을 영상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